3룸? 3룸 전세입니다. 3룸 전세. 여기 신발장. 뭐, 충분한 신발장. 아이고, 사이즈고. 그리고 방을 보시면, 자, 이렇게 보시면, 거실이 아주 넓습니다. 한 25평 정도? 그 정도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일단 옵션으로는 여기 인덕션 3구짜리랑 안방에 에어컨? 안방에 벽걸이 에어컨 이렇게 하나 있어요. 그리고 지금 집은 비어있는 상태고, 전세로 2억이나 잘한 뭐 1억 9천까지도 될 것 같아요. 전세로 2억 아니면은 잘 깎으면 1억 9천. 아니면은 주인은 전세보다는 사실 반전세를 더 1억에 50, 요 기준으로 하시길 더 선호하긴 합니다. 여기 세탁실 또 따로 있고 크게 있는데 지금 불이 나가서 지금 불은 안 들어오고. 근데 여기 이제 가격이 되게 싸죠. 근데 그만큼 역에서 멀어요. 역에서 멀고 언덕도 가파릅니다. 그래서 차가 있으신 분들은 굳이 뭐 주차 자리가 있으니까 상관없겠지만, 차가 없으신 분들은 만약에 적당한 거리면 한번 걸어가 볼까 이런 생각조차 못 들게 할 정도의 언덕이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타고 한번 환승을 역으로 갈 거면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역세권 한 역 10분 정도 거리에 이 정도가 나온다 하면 신축이면 3억이 넘고, 요즘에 연식이 그래도 깔끔한 한 5년 안쪽, 뭐 7년 안쪽 이것도 한 3억 정도로 아마 나올 것 같아요. 잘 구한 뭐 2억대 후반?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거리가 있으니까 2억 정도로 내놓으신다고 합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단 주차비가 따로 안 받으신다 하시고, 애완동물도 허락해 주신다고 하네요. 키우는 거 상관없다. 대신에 나갈 때 강아지가 뭐 훼손한 거 있으면, 요런 이제 문틀 같은 거 이런 거 훼손하면 그거는 이제 당연히 원상복구 해야겠죠. 그래서 사실 저는 역에서 먼 집들은 거의 잘 안 해요. 대부분 역 근처의 집들을 많이 하지. 근데 간혹 이렇게 조금 좀 역에서 멀던 이 집은, 그러니까 방 크기 되고 깔끔한 거 되는데 역에서 거리가 있죠. 그래서 이제 가격이 이 정도고, 역에서 가까운 이 정도 사이즈는 아까 말했지만 한 3억 정도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마을버스 한번 탈거 가보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.